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디자이드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팬텀 시리즈, 팬텀 3, 팬텀 4의 후속작, 팬텀 5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디자이 팬텀 5 출시를 둘러싼 많은 논의와 루머가 있어 왔는데 가장 마지막 버전인 팬텀 4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한동안 제품의 재고가 없다가 팬텀 4 프로 버전 2.0이 OQ-Sync 2.0을 탑재하고 출시되어 다시 부활할 것만 같았죠. 통상 DJI는 바이럴 마케팅 중에서도 인증된 리뷰어를 통해서 출시 전에 유출 사진과 정보를 내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 보시는 손으로 그린 드론 드로잉이 대중에게 선보여지면서 팬텀 5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참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 2년 전인 2018년에 오지타 엘비라는 트위터리안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상하 좌우 장애물 센서에 헬셀블라드의 1인치 이미지 센서 3배 광합 줌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촬영된 사진상에는 교체 가능한 렌즈 카메라가 결과물로도 공유되면서 팬텀5 출시에 대한 논란은 2018년 말 11월에 한참 뜨거웠습니다. 당시 팬텀5가 출시될 것이라는 또 다른 단서는 팬텀4 프로 버전 2.0이 DJI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동안 품절된 것으로 표기되어 일부러 단종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이때 사진에 등장한 드론은 렌즈 교환이 필요했던 특정 주문 고객을 위한 맞춤형 팬텀4 드론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팬텀4의 품절 사태는 2019년 1월 10억 위안, 달러로는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DJI 내부 사기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DJI 내부 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품 비용을 부풀리고 DJI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각종 부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팬텀4의 부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기 사건 공개 전후로 팬텀4 프로와 팬텀4 프로 버전 2.0의 재고 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으며 팬텀4 프로는 결국 단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DJI사가 연루된 부품 공급 업체와의 사업 관계도 끊어지게 되면서 공급 물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어서 제품도 단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이번 2020년도에 새롭게 입수된 정보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외관상 업그레이드는 크게 보이지 않는 대신 랜딩 기어를 접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팬텀4가 팬텀5로 출시될 때 랜딩을 위한 암대가 고정형이 아닌 자동 접이식 암대로 적용된다면 카메라가 걸림없이 360도 회전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팬텀 시리즈의 라인업이 인스파이어의 라인업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미 DJI의 주류 기종이 매빅 시리즈로 대체 및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팬텀 시리즈는 인스파이어 라인업으로 합쳐서 유지하되 팬텀 라인업은 단종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2020년 12월에 진행될 팬텀5 출시에 대한 유출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팬텀 드론의 윤곽선 그리고 배터리 라이팅으로 보이는 선이 마치 5를 나타내는 로마 숫자와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자연스럽게 팬텀5 출시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짜라는 느낌이 왠지 드는 것은 제품 포장 사진만 있고 이런 출시 소식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제품 사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DJI의 기존 유저들은 매빅2에 이어 매빅3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기존의 매빅에어는 매빅에어2의 엄청난 업그레이드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빅3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규제와 드론 기체 등록에 대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보다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미 대선의 결과에 따른 정치, 경제적 상황, 즉 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DJI의 신제품 출시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매빅3 한 개의 제품을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것만으로도 DJI사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JI는 2019년 매빅 미니에 이어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매빅 미니 2를 출시하며 다시금 249g 초경량 드론에 4K 카메라와 OQ-Sync 2.0을 적용한 조종기, 조종 및 영상 신호 전송의 안전성 확보 등을 개선하였으며 약간의 제품 외관 변경만을 추가하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연말 프로모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인 지금 2021년 일반 컨슈머 드론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 기초가 주목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팬텀5는 다시금 설 자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DJI사가 FPV 레이싱 드론의 기체 유출 사진과 함께 조종기 사진도 공식 확인된 리뷰어인 트위터리안 오지스타일비를 통해서 SNS상에 공개한 바가 있는데 다양한 영역으로 제품 개발을 꾀하는 DJI사의 향방을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시죠. 나라라 마커스 채널은 각종 드론 관련 소식과 드론 비행 및 촬영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오늘 팬텀5와 DJI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내용을 매주 주말 업로드 드리니 평소 드론 관련 관심 있으셨던 분께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